저는 김순중의 이 트리뷰트 시리즈를 참 좋아합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트리뷰트를 좋아하신다고요? 약간 가성비템을 좋아하시는 건가요? 아, 싸고 그렇군요. 딱 가볍고 그렇습니다. 조금 이렇게 찍혀도 괜찮고 네, 부담 없는 그런 느낌. 아, 생각해보면 진짜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게 옛날에는 그냥 USA SG 스탠다드를 이 가격 정도에 샀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140, 150 정도 샀는데 이제 트리뷰트 가격이 됐어요. 136만 원입니다. 지금 보면은 저희가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가 됐는데 21일, 2일, 3일 막 이럴 때 빨간 거, 녹색 막 이런 크리스마스 에디션 다 하고 나서 정작 24일에는 빛바랜 색깔. 맞지. 그 크리스마스 추리의 그 나무 떼기 색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장식과 이파리를 했다면 이 나무 떼기 색깔 이걸로 비로소 완성이 되는 크리스마스의 어떤 코아 외로운 나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코아를 한 다음에 정작 크리스마스 넘어갈 땐 더 충격적인 기회가 예, 기다리고 예.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그런대로 괜찮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이분은 과연 안녕하신지. 네. 안 그래도 요즘 뭐랄까 시국이 시국이라 나가서 뭘 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뭐 주변에 진짜 집에 있는 가족들끼리라도 예. 좀 뭔가 따뜻하고 좋은 시간 보내면서 되게 아쉬웠던 한 해를 잘 이렇게 위로하고 달래는 그런 유종의 미를 좀 거뒀으면 좋겠네요. 예. 네, 선생님은 지금 2부 때 뭐 하고 계실지. 저야 뭐 넷플릭스 보고 한잔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넷플릭스에 한잔. 그게 뭐 사실 가장 행복한,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예.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은 이불 밖은 정말 위험하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서 네, 저희는 SG 트리뷰트를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6만원의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네. 저희가 모던 컬렉션인데 이게 깁슨에서 네. 모던 컬렉션에서 SG를 두 개를 했었어요. 이게 196만원짜리 SG 스탠다드를 작년 8월에 했었고요. 이게 이제 모던 컬렉션 저희가 뭐 요렇게 그 라인업이 정비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초창기 때 했었던 그 기어였는데 요거 할 때 얘기했어요. 한파만 오면 다 온다고. 네. 선생님은 적당한 마블링의 미국 소고기. 저는 모어덴 모던 해서 9.0, 9.0이 나왔고요. 잘 나왔네. 그 다음에 올해 5월에 있었던 게 SG 모던이었거든요. 요건 261만원. 상당히 가격이 좀 높았죠. 선생님은 블랙 앵거스 스테이크 먹고 디저트는 블루베리 빙수 이렇게 주셨고요. 네. 이게 블루베리 페이드 그 색상이어서 네. 저는 스탠다드보다 더 오래 쓸 수 있는 모던 해서 9, 8.5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던 컬렉션에 이런 기타들을 했었고 오늘은 트리뷰트로 가격대를 확 낮춰봤습니다. Made in USA이고요. 100cm 전장, 2.79kg의 무게 가지고 있습니다. 두께는 32+2mm예요. 그리고 12프렛 뒷둘레는 79mm로 두툼합니다. 자, 마호가니 바디에 사틴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라운디드 넥입니다. 야, 이거 참 독특하죠? 네, 그렇습니다. 메이플 넥에 마호가니 바디? 네, 색상도 정말 그 나무 색상 그대로. 예. 그리고 이게 헤드머신이 그린키가 아니고 약간 브라운키 예. 같은 예. 느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코아키. 네, 코아키. 나무잎, 나무떼기 색깔. 네, 앞쪽으로 돌아와서 이것도 다 나무떼기 색깔이네. 네, 색깔이 전부터 다 이렇게 좀 갈색, 이 브라운 계열로 좀 맞췄네요. 네. 너트는 그라프텍의 43.05mm 너비의 네. 너트 가지고 있고요. 로즈우드 지판, 지판 공열 반지름은 305mm입니다. 629mm의 스케일 길이에 22 미디엄 점프 프렛이고요. 490R, 490T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2볼륨 2톤 톤토글 스위치, 그리고 알루미늄 내쉬빌 튜너매틱 브릿지와 알루미늄 스타파 테일피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그냥 깁슨이잖아요. 네. 오, 세다. 진짜 좋아해. 마샬이고요.
덩치감이 이렇게 차이 나요. 이 마른 장작 같은 소리 참 좋지 않습니까? 덩 이런 소리. 털. 네. 오야. 듀얼리스트. 샌드 듀얼리스트. 슬라이드 바 갖고 왔어요. 아, 네. 원래 SG는 슬라이드 기타. 데릭 트럭스 같은 느낌. 예, 예, 리볼버만 살짝 넣으면 되겠네. 좋습니다. 아, 이 슬라이드 바까지 들어보니까 더더욱 반갑네요. 오, 굿. 네. 마샬 케인. 두꺼워서 참 좋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많이 좋네요. 이것도 뭐 사운드 메이킹 해볼까요? 코러스를 넣고 막 이렇게 하고 두꺼워서 될란가? 어, 좋네요. 생각보다. 이야 멋있네. 네. 아, 참 클래식하고 좋네요. 네, 좋습니다. 아, 싸고. 일단 뭐 전반적으로 밑단이 좀 많이 풍성하고요. 그리고 사운드는 약간 좀 직관적이고 심플한 느낌이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역시 뭐 그 이제 고가 이거보다 두 배도 더 비싼 네, 그런 그렇죠. 모던 뭐 SG랑 이렇게 사운드를 다이렉트로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이제 메이드 인 USA의 그런 기분을 내는 데는 네. 충분히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사운드라고 네.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좀 강한 사운드로
강렬한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SG 트리뷰트 반주에 묻혀서까지 다 확인을 해봤고요. 싼 값에 이제 뭐 확실히 가져갈 수 있는 매력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어떤 그 SG에 원하는 그런 디테일한 사운드가 명확하게 있다면은 약간 분명히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들 수도 모자라죠. 있어요. 모자라요. 살짝 모자라긴 하는데, SG에 뭔가 디테일한 어떤 그런 목적 의식을 갖고 있다라기보다 그냥 약간 Made in USA, 깁슨 USA라는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SG가 디테일이 어딨어? 뭐 SG 유저로서 공감하는 거. 아주 극히 공감하는 네. 바입니다. 뭐 디테일이 뭐 그런 뭐 어디다 여기다 먹지? 기타 뭐야 그거? 자,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이 어쨌든 디테일한 마음을 갖고 있어봐야 디테일하게 안 나오는 기타이기 때문에 네, 이 정도 선에서 가성비로 승부하는 네, 그래, 그런 SG 트리뷰트 네, 같이 잘 보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00만 원대로 넘어가면 디테일이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네, 그렇지도 않아요. 뭐 SG가 뭐 그 뭐 시원시원한 맛으로 치는 네. 거니까. 그 네. 상자각의 디테일이 있어요? 좋습니다. 네. 자,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바싹 마른 장작이 더 잘 탄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활활 타요. 네, 불만 살짝 당겨놓으면 네. 활활 탑니다. 저는 SG 뭐 다른 특징이 있다기보다 싼 게 좋죠. 네. 싸서 굿. 네. SG 싸서 굿. 싸서 굿. 네. SG. 뭐 딱히 다른 어떤 디테일 찾기 위해 SG 마시고 네. 네. 싸서 굿 SG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네, 점수가 뜨면 9.0, 8.5. 저는 싹 트리뷰트를 좋아해서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럴 땐 싼 게 장땡일 수도 있어요. 네, 잘 마른 장작에 대한 그런 어떤 저희의 소견을 오늘 전해드렸고요. 진짜 가벼워요. 네, 2.79kg니까. 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장작의 또 진일보를 볼 수가 있죠. 네. 이 거대한 불타는 장작. 파이어보드를 가지고 저희가 크리스마스를 장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 우리 21일부터 자, 빨간색 장식 준비하고 네, 녹색 이파리 준비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나무 딱 꽂아 놓고 마지막으로 2부에 딱 정리한 다음에 25일하고 그냥 불 지르는 거야. 이렇게 해서 크리스마스의 완성형. 크리스마스 점화식. 크리스마스 점화식. 크리스마스 화형식. 그래서 트리 화형식을 내일 USA 파이어보드로 거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는 불타는 파이어보드와 함께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